어, 이거 뭐야? 어, 얘도 똑같어. 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기가 막히네. 와. 자, 근데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건 제가 이걸 들고 있고. 어? 검사를 받아야지. 사장님 저한테 들고 제가 뭘 안다고. 보고해야지. 와, 이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F10 520T예요. 주행 중에 퍽 소리가 나면서 차량이 시동이 꺼지고 서비스센터로 견인해서 입고가 됐어요. 서비스센터에서는 엔진을 교환하십시오 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엔진을 교환할 것 같으면 밖에 나가서 하겠다, 아마 그렇게 저는 이제 전해 들었는데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끌고 나오셔서 저희한테 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뭘 열어놨어요. 열어놨고 여기 이렇게 뭐가 막 튀어 있죠. 자, 점검한다고 이제 서비스센터에서 흡기도 뜯어놓고 이 인젝터도 빼놓고 연료호스도 빼놓은 상황이고 캠샤프트 센서까지 빼놨어요. 타이밍 체인이 혹시 끊어졌나 의심이 돼서 캠샤프트가 회전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빼놓은 것 같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미션이 락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견인을 할 수 없으니까 아마 견인 기사분이 세로를 몇 번 치면 이게 기아가 빠지거든요. 세로 치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방법을 저희도 안 쓰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세로가 돌면서 엔진이 고장난 차들은 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하고 밑에 들어가서 수동으로 푸는데, 이제 견인 기사분이 이렇게 했나 봐요. 하면서 연료 휴지를 안 빼놨으니까 이 연료가 이 안으로 다 쏟아졌어요. 피스톤 안에도 경유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흘러내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진단을. 스타트를 돌려보니까 체인은 끊어지지 않았고, 기름은 여기까지 품는 걸 보니까 뭐 글쎄요, 이게 진단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지금 예측으로는 혹시 오버런을 해서, 오버런은 제가 아마 그 제규어 XF 그 영상에도 오버런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엔진 오일 자체가 연료가 돼가지고 우리 급발진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오버런을 해서 피스톤이 깨진 거 아닌가? 오버런을 하는 원인이 보통 이제 터브 차저거든요. 근데 이 터브 차저를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글쎄 뭐 오버런을 할 정도로 유격이 있거나 그렇게 큰 고장이 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결국은 연료가 질질질 샜어야 가능한 문제인데 정보가 너무 없어요. 차를 이제 보냈던 서비스센터랑도 연락이 안 되고, 어디까지 점검을 했고 어떤 이유로 엔진을 바꾸라고 했는지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측만 하고 있어요. 타이밍 체인은 안 끊어졌고, 고압 펌프는 망가진 것 같지 않고, 인젝터를 한번 빼서 인젝터의 분사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엔진을 바꿔달라고 하면 제가 바꿔드리면 되는데, 처음에 뭐가 고장이 나서 엔진이 이렇게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점검하기도 너무 어렵고. 일단 제가 점검을 그때 했을 때는 엔진 오일을 찍어 보니까 엔진 오일 양이 되게 오버가 돼 있어요. 보통 오버런이라고 하면 엔진 오일이 터보 차저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쿨러를 통해서 엔진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센터에서 이거를 보충을 하고 보낸 건지 아닌지, 또는 차주분께서 보충하다 보니까 오일량이 너무 많아진 건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서 일단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가 가져야지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인젝터를 빼서 인젝터의 분사량을 먼저 측정을 먼저 해보고요. 내시경을 넣어서 피스톤이 녹았는지, 그러니까 보통 오버런을 했으면 피스톤이 녹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스톤이 녹았는지 여부를 한번 촬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엔진을 바꾸라고 했으니 오버런을 했으려니 하는 거지. 왜냐하면 타이밍 체인이 안 끊어졌고, 그럼 엔진을 바꿀 이유가 없는데, 메탈 베어링이 망가졌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점검할 이유도 없고, 제 입장에서는 계속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영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상상하는 거야.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짐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뒤로 한번 나오세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왜 오버런을 의심하냐면 뒤쪽에 여기 오일이 고여 있어요. 머플러에 이게 오일이거든요. 배기가스 냄새와 같이 있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오일이 여기로 넘어왔다는 거는 피스톤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깨져 있을 가능성이. 그래서 오버런을 했다는 증거일 것 같아요. 여기에 오일이 묻어있다는 거는 일단 DPF도 당연히 손상이 가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오일이나 연료 어떤 거든 그 안에 고여 있을 거라고 봐요. 제규 XF랑 똑같은 고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엔진 고장, 터보차저 고장, DPF 그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속단하기는 이르죠. 좀 점검을 더 해봐야 돼요. 이거 이게 확 올라가 확.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여기 유리창 깨지는 줄 알았어요. 여기 보면 이거 우리가 뺀 거거든요. 이거 이 연료 퓨즈 차주분하고 상황이 안 좋아져서 뭐 차를 그냥 우리말로 저는 솔직히 이제 오바이트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들어왔다가 다른 데 가는 거 오바이트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내보내게 되더라도 연료 펌프 휴즈 정도는 좀 빼고서 내보냈으면 해요. 이 연료 펌프 휴즈를 안 빼게 되면 키를 온을 하는 순간 기름이 계속 앞으로 분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엔진룸이 범벅이 돼 있고요. 기름이 뭐 닦으면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인젝터를 빼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범벅된 기름들이 1번 실린더 피스톤 안으로 다 기어 들어갔어요. 휴즈 하나만 좀 빼서 보내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서비스센터에서 딴 데서 보내면 항상 이거 빼서 보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서비스센터는 이걸 안 빼서 보냈어. 거기만 그런 건지. 여기 보면 차량에서 탈거한 부품들을 여기에 그대로 실어 보냈고 뒷좌석에도 있나? 부품이 좀 부족한데? 그렇지. 여기에 흙기도 여기 다. 와, 흙기 카본 어마어마하네. 카본이 어마어마하게 껴있어. 불나겠다. 여기는 AS 리콜하면서 아마 한번 닦았나 본데 흙기 자체의 카본량은 상당히 많은 걸로 확인이 되네요. 이거 1번 인젝터인데 인젝터 4개 먼저 빼서 한번 인젝터 분사량 테스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부장님 술 같은 깨끗하게 안 쓰면 혼나. 솔직히 나는 점검하다가 가는 것도 좋아. 근데 예전에 나도 어렸을 때는 막 그러면 막 짜증나서 분해한 거 막 대충 막 해서 보냈거든. 근데 그건 차주가 마음에 안 들을 때보다는 어떤 때 그렇게 하냐면 다른 카센터에서 일부러 우리 엿먹이려고 막 차 꼬셔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는 뜯어가지고 막 볼트도 막 섞어서 보내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작업을 하고 진단을 해야 되는 차량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막 뜯어서 차를 보내는 건 솔직히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솔직히 좀 짜증나거든. 이거 이 상태로 온 게 좀 화도 나고 너무 막 보낸 거야 이거. 기름이 잔뜩 여기 고여가지고 이게 그냥 막 짜자잔. 어 이거 뭐야? 노즐이 없어졌어. 노즐이 없어져서 엔진이 퍼진 건지 오버런을 해서 열이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네. 야, 얘도 똑같아. 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예측해보면 인젝터가 문제가 돼서 오버런을 하지 않아. 보통 그렇게 되면 하나만 망가져야 되거든. 하나만. 근데 세 개가 그랬다는 거는 굉장히 고열에 노출이 됐었다는 얘기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아니면 인젝터가 녹아서 열이 높아졌을 수도 있지. 인젝터에서 기름을 많이 뿜어서. 이거 뭐 인젝터는 테스트할 것도 없네 이 상태면. 그러면 지금 이게 깨진 게 1번 제외하고 2, 3, 4번이 인젝터가 다 녹았는데 2, 3, 4번에 실린더 상태를 봐야 되겠으니까 내시경으로 한번 안에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인젝터는 뭐 테스트할 것도 없는데 저거 1번 하나만 테스트해보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저 지금 완전히 다 녹아가지고 못 쓰는 상태가 됐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왜 저렇게 되는지가 중요하거든. 왜. 왜가 중요한 거지. 이거 뭐 엔진 바꾸고 뭐 인젝터 바꾸고 하면 되지. 왠지 알아야 이걸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같은 문제가 안 생기지. 여기 봐봐요. 여기 인젝터 노즐. 이게 정상 노즐. 어마어마하게 녹아있는데? 기가 막히네. 와.
처음 그 애들은 왜 일본밖에 안 빼봤지? 일본만 멀쩡해. 그러니까 일본 인적도 야, 근데 이게 이래 녹는 게 오버런에서 녹았었겠지. 근데 그 원인이 이제 오버런이. 그러니까. 사장님 근데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야. 제가 이걸 들고 있고 어? 검사를 받아야지. 사장님 저한테 들고 제가 뭘 안다고. 보고해야지. 와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거 이게 뿌란 건 제가 봤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녹아버렸잖아. 와 근데 저도 이 정도 처음 봤는데. 놀랍지. 아니 우리 흔하게 피스톤 재질보다 이 재질이 더 세다 그러거든. 아 진짜? 근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연소실에 바로 네. 있으니까. 근데 야 이게 이 정도면 세 개가 다 녹았어. 그 바보 같은 거 때리면 일본 빼고 인정 이래 된다요 센터에서. 2, 3, 4번 중에 뭘 뽑아도 뽑아 오 이래 됐을 건데. 어, 내가 4번 뽑으니까 오 그래도 이게 간단하게 진짜 인젝터 자 제 과분석 안에서 근데 세 개 다 녹기가 그지 그러면 말 그러면 하나만 녹아야지. 그죠 하나만 그래서 일대기가 쉽지 않아. 이거는 그냥 뭔가에 의해서 오버런을 한 거야. 근데 이 정도 뚫려버리면 보통 4기통 정도 돼서 하나 인젝터 때려서 죽었다 치면 시동이 지연되거나 안 걸리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그거 됐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가 흡기 쪽으로 뭐가 다량의 이제 과연소 될 수 있는 물질이 뭘 했나 참. 원래 블루바이가 가도 오버런을 하잖아.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유를 하나가 많이 품었었다. 순식간에 이게 녹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가설은 훌륭하신데 이게 저희도 이제 확실해야 뭘 작업을. 근데 지금 어차피 저거는 차주분이 작업하신다 하면 살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없지. 인젝터도 죽고 터보만 멀쩡한 것 같아. 이때까지 엔진 박살난 건 최상인 것 같아. 인젝터까지는 이건 살릴 수도 없는데. 다행히 XF가 1등이 아니야. 사모님 들으라고 얘기하시네. 아니 근데 지금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 아유 씨, 네가 눈이 좀 좋나? 네, 잘 안 보인대. 근데 이 모양은 아직 살아있거든. 모양은 살아있어. 네. 일단은 1번 하나만 살아있으니까 1번 인젝터 상태를 한번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분사를 아예 안 해. 아이들은 옆에 친구들이 죽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 아니 나오지도 않아. 새까만 게 나오네. 나오긴 나오는데 새까만 게 나와. 중속은 쏘네. 아이들 한번 다시 해볼까? 이거 이제 쏜다. 그치? 이거 봐봐. 누가 열화가 돼가지고 안 나갔었던 거야. 지금 쏘잖아. 최대 한번 쏘고 나니까 쏘네. 얘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얘는 어차피 수정은 해야 되고.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봤을 때 펌프 돌면 그냥 주르르 밑으로 내려올 텐데 그냥 나 펌프 돌리면 그냥. 자 이제 내시경을 아직 안 넣어봤는데요. 일단 현재 상태로서는 2, 3, 4번의 인젝터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노즐 끝이 엄청난 열기에 의해서 이게 녹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우리한테 또 다른 숙제가 남아있죠. 이제 인젝터를 교환하고 뭐 엔진을 교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가설로는 최초에 어느 인젝터 하나가 분사량이 너무 늘었어. 또는 DPF가 완전히 꽉 막혀서 파일럿 분사를 너무 많이 해서 오일량이 늘었어. 연료가 들어가면서 오버런을 하면서 얘가 높은 열기에 인젝터가 녹았을 가능성. 물론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가설이 틀릴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부장님 얘기처럼 노즐의 온도가 피스톤의 온도보다 더 높거든요. 연소실은 1300도 이상의 고열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거고 피스톤은 냉각이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열에 잘 견디는 재질로 만들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녹았다면 피스톤이 상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초 진단했던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엔진 오일을 보충했었냐. 사실 그게 제일 큰 관건이거든요. 만약에 보충했다라고 하면 제 가설이 다 틀린 게 되는 거고 만약에 보충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오일량이 많거든요. 다시 한번 찍어서 볼게요. 그래서 엔진 오일은 늘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줄어들 수는 있어도
여기까지 지켜요, 여기. 풀선을 한참 넘어갔어요. 풀선을 한참 넘어갔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진단을 하면서 서비스 센터에서 오일을 넣었을 수도 있고 또는 넣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너무 깨끗하지 않으니까 피스톤 상태를 확인해야 엔진까지 해야 될지 아니면 엔진 빼고 나머지를 해야 될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데 저는 엔진이 99% 피스톤이 녹았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저렇게 세 개의 실린더가 다 녹는 경우는 제가 정비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피스톤이 녹아버리거나 피스톤이 깨지는 증상들은 추하게 봤어도 인젝터가 녹는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인젝터의 최초의 고장이 아니라 DPF가 막힌 거 아닌가 싶어. DPF가 막히니까 DPF를 뚫기 위해서 계속 후분사를 하고 후분사를 하는데도 DPF 안 뚫리고 계속 과하게 후분사를 하다 보면 연소실에 기름이 남아돌고 기름이 남아도는 거는 링과 실린더 사이로 타고 내려가서 오일에 섞이고 그러면 오일이 묽어지고 묽어지면 뜨거운 오일은 유증기로 바뀌고 그 유증기는 엔진 안으로 들어가서 급출발, 급발진, 오버런 그런 증상들이 같이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 그래서 최초의 원인이 DPF의 막힘이 아닐까 싶어서 만약 작업에 들어가야 되면 DPF를 먼저 떼서 DPF의 막힘률이나 그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많이 막혔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엔진까지 이렇게 다 말아먹은 상황이 되니까 답은 나온 건데 우리가 왜 DPF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캠샤프트 안에도 녹이 되게 발생이 되는 걸로 봐서 운행이 굉장히 자주 있는 차량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식이 일어난다는 거는 엔진 오일이 묻어있는 부분에 녹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일의 상태가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오일에 경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녹이 나는 거니까. 사실상 이 차량의 현재 시세랑 지금 이 차가 수리해야 될 앞으로의 금액이 맞을지가 더 중요해요. 재생도 안 되는 인젝터거든요. 중고로 교환을 해서 뭐 수리해서 올려야겠죠. 그리고 DPF까지 착각만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해요. 집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가 어떤 원인으로 오버런을 했을까. 근데 새끼가 차주분 말씀으로는 RPM이 우웅 하고 올라가다가 턱 끝났대요. 그런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마 DPF가 막히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지금 주행거리가 얼마나 됐지? 14만 7천. 아, 근데 차가 이게 관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차주분이 수리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연소실 안에 내시경을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상태를 한번 봐야 뭐 수리가 가능한지 알 수 있겠죠? 제 영상에서 내시경이 정말 많이 나오죠? 이 내시경을 쓰는 이유는 진단이 일단 쉬워요. 내시경을 쓰면. 자, 일단은 크랑크를 돌려서 1번만 빼고 나머지 인젝터가 다 녹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1번은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는 일이니까 1번부터 순서대로 멜카바 보니까 순서대로 하더라고. 나처럼 머리 쓰지 않고 내가 더 똑똑하다는 얘기야. 됐어. 자, 1번이 하사점이고 기스나 그런 건 없어 보이고 1번은 일단 이상 없어요. 이상 없어. 자, 2번을 한번 이제 찍어 봅시다. 스크래치 났어. 이게 열이 많이 나서 심하진 않네. 자, 이제 3번. 에헤이, 여기 다 긁었네. 여기 다 긁고 여기 보면 피스톤 녹았어. 여기 여기가 지금 완전히 녹아버렸어. 녹으면서 피스톤이 겉팽창에서 실린더를 다 긁어버렸어요. 여기 피스톤이 하나도 손상이 안 될 리가 없지. 여기 테두리가 다 녹아버렸네. 이거 여기 보면 여기 푹 파여 있잖아요. 여기. 네. 보이지? 네. 자, 이제 4번 넣어볼게요. 와, 피스톤 안 녹았나 본데? 어떻게 인젝터가 먼저 녹지? 정확하게 엔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실 저희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 추측으로는 급발진이에요. 급발진. 엔진의 급발진 현상.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DPF 청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DPF를 청소 안 해서 DPF의 차압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는 결국은 그걸 태우기 위해서 연료를 계속 과하게 분사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이 차는 지금 엔진이 박살이 난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차주분이 급발진이 일어났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죠. 짧은 거리 주행하시는 분들은 DPF 관리 진짜 잘 해주셔야 돼요. 다행히 차주분께서 뭐 사고를 당하시진 않았지만 솔직히 이런 거 보면 저는 정비하는 입장에서 진짜 무서워요. 피스톤은 녹는 게 뭐 오랜 기간 동안 녹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솜사탕처럼 뜨거운데 놔두면 천천히 녹고 그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뭐 1분, 2분 사이에 피스톤이 녹아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네, 진단은 끝났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오버런 하는 차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네. 경유차 타시는 분들은 진짜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짧은 거리 주행하시는 분들은 경유차 진짜 절대 타지 마세요. 1년에 만 키로도 못 타시는 분들, 또 키로수도 키로수지만 장거리를 한 번도 안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경유차 절대 타지 마세요. 경유차는 진짜 운행거리가 많고 고속주행이 많으신 분들이 타는 차예요. 그러면은 정말 연비도 좋고 정말 경유차의 장점이 있는데 짧은 거리 주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경유차가 장점이 진짜 전혀 없어요. 전혀. 가솔린 사세요. 가솔린. 휘발유가 아무리 비싸도요 수리비만큼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경유값이 너무 올라서 솔직히 연비 한 14.5 경유차도 그 정도 나오거든요. 2.0이 14.5 나오는데 가솔린도 연비가 한 10km 내외에 나오거든요. 사실상 경유차를 타서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휘발유차 타야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시다. 아이고 씁쓸하다. 가슴이 아파. 안녕하세요.